RF도 한번 좀 다시 한번 모임 어떻게 했느냐 얘기를 드려봤더니 다른 그룹들은 노화 속도가 좀 멤버들끼리 비슷한데 RF는 한 분만 너무 빨라서 저 웬만하면 나가는데 저희가 세 명에서 일단 150살이 넘어요. 그게 뭐 중요한 얘기야. 아니 뭐 어떻습니까? 그게 아니라 우리 아니, 노래만 하는 씨가 네. 자기 관리 잘해가지고 뭐 네. 진짜 잘한다면 문제가 없잖아요. 못했으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. 아 그래요? 네, 아 근데 박철우 씨가 좀 어떻게 좀 지내고 있어요, 요즘요? 아 지금은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거지 LP바. 음악 들으면서 이제 그런 거 좋아하시거든요. 이제, 음악 듣는데. 예, 예. 갔었는데 정말 옛날 팝도 많이 틀어주시고요. 네. 아, 그, 되게 분위기 좋아요. 보셨어요, 박철우 씨? 네, 네, 네. 박철우 씨 어떻게 지금 지내고 계세요? 걸어는 다니시죠. 걸어는 다니시죠. 아니 맨날 오빠가 농담으로 휠체어 타고 나오셨는데 오해가 있었어요. 예전에 그 결혼식을 갔는데 철우 형이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었고 왠지 늦어서 제가 이제 뒤에 서 있었는데 저 휠체어를 제가 타고 있더라고. 많은 분들이 오해를 좀 하셨어요. 의자가 그냥 하나 있어서 제가 뒤에 서 있었던 건데 의자를 잡고 사실 얼마 전도 아니고 꽤 됐는데 철우 형이 이제 사실 머리가 이제 그 하예요. 네. 근데 이제 동대문 갈 일이 있어서 이제 지하철 타고 가는데 이제 우리가 아직은 이제 노약자석에 앉을 나이는 아니잖아요. 아, 그럼요. 아니, 벌써는 뭐 좀. 아, 근데 노약자석에 앉아 계신 어르신이 철형 뒷모습을 보고 자꾸 손을 아, 너무 민망해가지고. 아, 그래도 참 정이 많으신 어르신이네요. 네. 지하철 요금은 제대로 내고. 아, 그럼요. 아니, 그럼요. 아, 근데 저 그 박철우 씨가 데뷔하실 때 나이가 무슨 40대에 데뷔하신 게 아니잖아요. 그 나이는 잘 저도 확실히 모르겠는데. 30대인 건 확실해요. 30대. 아, 뭐 좀 저희들이 좀 가늠할 만한 뭐 좀 그 없습니까? 제대를. 아, 근데요, 철우 형이요. 네. 아, 제가 알기로는 LA 올림픽 전 아닐까요? LA 올림픽 전 아닐까요? 제가 알기로는. 아, 제가 그때 아마 제대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. 아, 여기 사실 어느 순간 박철우 씨 이야기는 그 우리 예능 쪽에 전설처럼 떠돌아다녀요. 한은남 씨는 좀 HOT 멤버들하고 좀 친하셨다고요? 아, 예전에 언니도 같이 이제 친했는데 저희 아지트가 그 마포에 해물탕집이 있어요. 문희준 씨. 그다음에 소니안 씨, 강타 씨 이렇게 술을 자주 드셨어요. 먹었거든요. 어느 희준이가 난리가 난 거예요. 희준이가 난리가 난 거예요. 자기는 무장을 다 하고 왔는데 사람들이 알아본다는 거예요. 다 가렸는데? 다 가렸는데. 어떻게 알아봐요? 어떻게? 제가 봤거든요. 두건 두 개. 네, 그리고 완벽 내놓고 아. 청바지 큰 거예요. 의상 티. 누가 봐도 우리 준 씨 아니에요? 의상을 입고 나온 거예요. 마스크 하나만 쓰고. 마스크를 해서 이제 자기 무장했다 생각했구나. 자기는. 재키와 관련된 무슨 이야기가 하나. 남자 후배들도 좀 그. 네. 아, 재키 잡들이 갖고 와요. 예. 이거는 조금 오해가 있는 게 원체 제가 H.O.T 친구들하고도 친하기도 했고 또 이제 경쟁 상대였잖아요, 재키는. 또 재키랑 그 당시에 H.O.T랑 또 친하지도 않았을 때였어요. 서로 다 경쟁할 때인데 그 친구들을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사람 눈을 안 마주치고 그냥 안녕하세요 이러고 이렇게 지나가는 느낌을 제가 받은 거예요. 어린 나이였으니까. 그래서 제가 인사를 안 받았어요.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이호연 대표님 지금 사장님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근데 그게 이제 귀에 들어가셨나 봐요. 얼마 하시는지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제키 친구들이랑 이제 그 자리에서 이호연 대표님이 야 너 리나한테 인사 잘해. 선배잖아. 그치. 리나 너 인사 잘 받아줘. 네 알겠습니다. 그래놓고 또 저랑 또 되게 친해졌어요. 제키랑. 항상 뒤늦게 편하네요. 그러니까 그 일단 최진아 씨는 싸우고 친해지는 스타일이구나. 일단 그런 자리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친해지겠어요. 친해지는 거죠. 예. 아, H.O.T를 워낙 좋아했고 친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있었는데. 그 저도 이제 워낙 어렵기도 했고 지금 생각해 보면 별거 아닌데. 맞아 맞아. 그 당시에는. 네. 네.